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이 폴란드 대통령과 현지 방위산업 전시회에서 만나 잠수함 등 방산 협력을 의논했습니다. 하나그룹은 지난해 폴란드에 유도탄 K9 자주포를 수출하며 잭팟을 터뜨린 여세를 몰아 올해 해상 방산에서도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김 부회장은 하나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 3배치2의 잠항 능력과 다목적 수지 발사관 등 기술력을 강조했습니다. 장보고 3배치2 잠수함은 공기 부류 추진 장치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기존 납축전지 잠수함보다 잠항 시간을 3배 가까이 늘린 하이브리드 디젤 잠수함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3,000톤급 잠수함 3, 4척을 신규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 규모는 약 3조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지난해 8월 폴란드 정부와 3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었고 현재 추가 계약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지난해 11월에는 천무발사대, 유도탄, 장사거리탄 등을 공급받는 내용의 약 5조 원에 달하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